아, 너무 좋아. 아, 어제 하루가 길어서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대구를 떠나서 부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자, 동대구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12,000원인가? KTX 타면은? 그러면 1시간 10분 만에 가더라고요. 여기 부산에 저번에 이제 광주 여행할 때 같이 만났던 언니가 이쪽으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언니랑 같이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대구 있다가 부산 오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좋네요. 대구는 이제 분지 형태여가지고 바람이 거의 안 불었거든요. 이렇게 바람을 오랜만에 느끼니까 좋네요. 클럽맨! 주류의 방면으로 좌측 방면입니다. 짠! 지금 언니가 와보고 싶은 와인샵에 왔습니다. 부산 오자마자 처음으로 온 곳이 와인샵. 이게 여기서 가장 인기 많은 맛있는 와인이래요. 그렇다고. 여기가 그렇게 맛있는 국밥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사천 국밥집. 가자. 반찬도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원래 한두 개만 나왔는데. 그래? 광주는 안 그런가? 광주는 안 그래. 광주 어마무시하지. 서울에서 국밥 먹으면 반찬 한두 개 딱 주거든요. 많아야 세 개? 그건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어. 사장님 이거 뭐예요? 꼬들빼기. 맛의 고장. 광주에서 오신 거 맞아요? 근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있다. 열어주세요. 우와! 뭐야? 바다 쪽 꽃밖에 안 보인다는데 엄청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를 했어요. 아, 웬일이야! 주변입니다. 지금 여기 뮤지엄 원이라고 또 이제 예술을 즐기러 왔습니다. 가볼까요? 근데 진짜 건물 완전 이쁘고 완전 미래 도시 온 것 같아요. 여기 재밌는 게 이런 전시관인데 이런 고데기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놨어요. 그냥 바로 입구에다가. 재밌네. 왜 있을까? 짜자잔. 와. 아, 이런 느낌. 와. 여긴 천국인가요? 올라가면 돼요? 네. 아. 올라가면은. 네네.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올라가면. 아, 여기 몇 분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뭐 한 뭐 아파트 부리겠지만 여기라도 모르고 안 그러면 저쪽에. 네. 해운대 저쪽에 저 바닷가 쪽에 있는 분야 다 볼 수 있어요. 아, 여기 올라가면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주차하시는 분한테 어디로 가면 되는지 여쭤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혼자 왔냐고, 누가 덮치면 어떡하냐고, 조심하라고.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우리 언니는 여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찍으시겠다고. 너무 안 콩콩 같아요. 어, 나 찍는 거야. 나 예쁘게. 어, 머리 좀. 그 어디 우리 완전 어디 시골에서 온 그런. 고객기스카. 왜? 와, 좋네. 부산 야경 죽이네요. 여기 지금 동백섬인데 진짜 약간 현지 주민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사는 고양이인데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동백이라고. 근데 사람을 엄청 잘 따른대요. 여기 좀 가려져가지고. 어, 와, 밑으로 가볼까요? 이야, 너무 좋다. 여기 지금 사람 없어서 잠깐 마스크 벗었는데 진짜 좋아요. 이 시간에 와서 관광객 하나도 없고 다 주민들이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 그리고 다 친절하셔? 부산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해? 아,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오기 진짜 잘한 것 같아. 밤에 동백섬 진짜 최고다. 아침에 와도 좋을 것 같아. 낮에 와도. 해 어디서 뜨나? 와. 해 저쪽에서 뜨는데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건물 사이에서 나오나? 해가? 지금 저는 숙소를 여기 잡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오면 이런 풍경이어가지고 진짜 좋아요. 아, 바닷가 쪽에 숙소를 잡을까 좀 비싸서 고민을 했는데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부산 좋을 줄은 알았는데 진짜 좋네요. 지금 저기 뒤에서는 동행이 이게 저를 지금 왜 찍어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찍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긴 천국이에요, 천국. 와. 여기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산을 쉬는 분 설명하기로는 여기 분양가가 4억 정도 했다고. 4억이면. 엄청 비싸게. 아, 그래요? 어. 아, 나는 4억이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때. 아. 알아보고 싶지 않다, 집값. 알아보고 싶지 않다. 저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이곳에서 조개구이를 먹을 겁니다. 여기 사장님이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이런 야경에 먹는 조개구이입니다. 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돌고래와 함께하는 조개구이. 이게 바로 천국이다. 오늘도 하루 시작. 어디 갈까?
나서 유명해진 코요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연구와 더불어 금방 우리 보신 드로잉 핀셋으로 주워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의 작품입니다. 그게 비해서 지금 수선화가 아름답게 핀 오륙도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많이 졌어요, 수선화가. 대박인데? 씨. 와, 여기가 이렇게 밑에 뚫려 있는데 좀 무서워요. 근데 그나마 여기가 생각보다 이런 게 높아서 무섭진 않네. 와, 좋다. 요가 매트가 필요해가지고 언니랑 요가를 잠시 후 터널입니다. 터널이지? 당근으로 이제 구해보라고 언니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보니까 딱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요가 매트가 3,000원이에요 진짜 꿀이죠, 꿀. 근데 답장을 잘 안 해주셔. 가고 있는데 아직 답장이 안 왔습니다. 3분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짜자잔, 요가 매트 구했습니다. 3,000원. 요가하러 가자. 여기는 인터넷 한 번 정도 예약하시면 되고, 사물이랑 국수로 간편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요가 매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경을 좀 찍어보려고요. 같이 온 언니는 넷플릭스 본다고 호텔에 있고 저 혼자 나왔습니다. 이 야경을 보고 방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곳 가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숙소에서 하루 더 있기로 연장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부산 호텔값이 진짜 많이 뛰더라고요. 근데도 너무 좋아서 하루만 더 연장. 토요일은 해운대나 광안리나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일반 주 중에 두 배?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자려고 했는데 여기 마침 토요일마다 광안리에 드론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숙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하루만 더 있기로 했습니다. 16만원. 진짜 옛날에 한 10년 전에 광안리 와본 것 같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진짜 한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살고 싶어. 서울보다 더 살고 싶어. 지금 마음으로는. 여기 바로 앞에서. 근데 여기도 비싸겠지? 지금 여기 스팟 좋은 점이 지금이 불금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 약간 드문드문 있긴 한데 없어요. 너무 한가롭고 좋고 야경 이렇게 미치도록 좋고 그리고 깨끗해요. 깨끗해. 진짜 도시가 좀 깨끗해요. 그 제주도는 이런 해변 가면은 사람 많으면 진짜 더러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깨끗한 느낌을 받았어요. 멋져, 멋져, 멋져.
이게 광안대교인데 어제 밤에 화려한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완전 다르네요. 뭐야, 막 다 벗어 벗겨놓은 것 같아. 언니가 진짜 여기 찐맛집이라고 데려왔습니다. 한정식집. 저는 기장 극동성당에 왔습니다. 무슨 드라마 촬영지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어우러져서 아름답네요. 바다도 되게 깨끗하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어디죠? 여기 부산이요. 부산에서 어디죠? 여기 해안도로. 아유, 기장. 아, 기장. 기장 그 해녀촌이에요. 연화리 해녀촌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약간 전복죽도 맛있고 이 그 해산물 구성이 괜찮아서 유명해진 곳이에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꽤 많다. 난 한 열몇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얘 이게 열몇 개인가? 그러면 이렇게 세트에 한 3만원 팔고 저런 바다뷰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해동 용궁사에 왔습니다. 아, 여기가 용궁사구나. 그 바다 바로 옆에 절이 있어가지고 또 아주 멋있대요. 따라따따따라따. 오, 멋있다. 여기가 명당인데? 오늘 간 곳 중에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짜자잔. 부산 여행 유튜버 중에 어떤 멘트를 잘한 애가 있는데 여기 이런 게 다 이제 부산의 영혼인가 봐요. 보고 있나 곽? 지금 좀만 있으면 드론 쇼를 한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드론 쇼. 나 드론에 좀 진심이거든요. 요가 매트까지 챙겨서 왔어요. 아, 좋아. 옆에서 폭죽 터뜨려 주시고. 와, 진짜 이 실제로 분들 훨씬 좋아요. 훨씬. 쟤네들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네. 하나 더예요. 이야, 감사합니다. 내가 짠. 잘 됐어.
진짜 너무 참하다. 되게 참할 수가 없네 진짜. 진짜 술 한 주로 딱이다. 딱이야? 지금 제가 찍어준 사진 너무 마음에 들다고, 다 마음에 든다고 지금 말도 안 하고 이거 봤잖아. 안 먹어도 배불러.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너무 진짜 예뻐. 사진 작가로서 너무 뿌듯하다. 진짜 같이 여행할 맛이 나네. 이거? 이거 찍는 거야? 너무 섹시했나? 아우 맛있어.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행복해. 아, 너무 맛있어. 이런 말을 거의 안 하잖아. 여기 와서 진짜 수천 번 하는 것 같은데?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여행.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생각날 거예요. 아 어떡해. 내일 와야겠다. 아 나 이거 네가 찍어서 놔줘. 감사합니다.